12만 16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의 테마는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레드, 발광다이오드, 태양광 2차전지 2차전지 대시 소재 / 부품이 가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은는 동사는 2000년 3월 15일 설립됨.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및 태양전지 시장, 반도체 CMP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 제조 그리고 2차전지 전극에 적용되는 CNT2 전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원재료인 금속 또는 비금속 매대를 구입하여 초밀입 나노 분말로 합성하고 이를 다시 고체인 타겟 형태나 페이스트 /솔 / 슬러리 형태의 액상으로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 소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0년 3월 설립되었으며 주요 제품은 투명 전도성 타겟 소재, CMP 슬러리, 방막 태양전지 등임. 대시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사를 대전 유성구와 일본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2011년 해외 마케팅을 목적으로 미국 법인을, 2019년 나노소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 법인을 설립함. 대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사와 공동으로 협업한 TCO 로터리 타겟 제품의 공급 확대 및 실버 내노인 /페이스트 소재의 양산 진행 중. 재무 대시 반도체 소재의 부진에도 2차전지 소재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소재, 태양전지 소재, 기타 기능성 소재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역시 크게 상승하였음.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2차 전지용 CNT2 전제의 수요 증가, 태양전지 수요 증가에 따른 솔라시티 증설, 중공형 저반사 소재의 성장세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25일 기준 장마감 나노신소재의 시가총액은 943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나노신소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6위입니다. 나노신소재의 상장 주식수는 1,848,333주입니다. 나노신소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나노신소재의 퍼은 67.2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1.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3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7.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9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52배, 15,7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1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37,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1번지억 원, 15억 원, 5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 원, 16억 원, 74억 원입니다. 나노신소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번지 47%이고 유보율은 1776.7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5.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09-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85이며 전일 대비해서 0.35-0.0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의 2022년 10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7,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8,000원보다 1,0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7,1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노신소재의 종가는 87,000원이며 주가가 나노신소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의 종가는 87,000원이며 주가가 나노신소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나노신소재는 거래량 218,900일 흔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245,000,0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9,81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1,79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432주, 삼성에서 21,739주, 한국증권에서 22,08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8,01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2,407주,
한국증권에서 21,968주, 삼성에서 17,912주, NH투자증권에서 14,49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6,700세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19,38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주 나노신소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